진정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정부와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제안할 뿐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G20 또 세계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로 국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나라. 그런데 스포츠라는 것은 부자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어렵죠. 여러 가지 또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하는데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이 1입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는 나라죠. 재미있는 통계는 인구가 5,000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인 나라는 세계에 7개국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상황을 우리의 행운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천공항이 돈을 찍어낸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리적 행운.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행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더 행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세상이 바뀝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저투자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 쪽에서 옛날에 거라지에서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고 비싼 기계를 사야 되는 소재산업이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거라지에서 창업을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들 요새 우리 아이폰 보면 기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기계도 공유하는 사회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인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출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높은 교육열 대한민국을 쫓아갈 나라 없죠. 이미 부자 나라라고 얘기했죠. 한류 이미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 선도국 부정하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단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계화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모든 국민이 성취와 성공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사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신뢰사회로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장을 쓰셔서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국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복지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지사회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복지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위해서도 복지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